딸 어떻게 할 거야? 내 딸! 내 딸 책임져! 이것들이 금수만도 못한 것들아! 한 남자의 고함 소리가 조용한 주택가의 정적을 깹니다. 소란에 이어 대성통곡까지. 그런데 그 앞에서 고상하게 차려입은 부인들은 그저 안절부절입니다. 다 필요 없어. 안 꺼져? 안 꺼져?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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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아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 남자의 거침없는 오물세례에 평생을 품위 하나로 살아온 현정 씨도 남부럽지 않은 사장 사모님인 화영 씨도 꼿꼿했던 커리어우먼 승주 씨까지 속수무책 당하기만 하는데요. 이들의 악연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완전 사기꾼들 아니야? 그 돈 어디다 빼돌렸어? 어? 다 필요 없고 아들 데려요, 아들. 아들이라니 무슨 말이요? 나는 그 돈도 아들도 모른다니까. 아이고 억울해 형사님, 나 억울해서. 이번엔 새 여인을 앞에 두고 남자의 어머니가 억울하다며 가슴을 칩니다. 도대체 남자는 어디로 가고 할머니가 이곳 경찰서에 앉아있는 것일까요? 새 여인과 모자에 얽히고 설킨 기막힌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이야기는 다시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급 승용차에 잘 차려입은 현정 씨와 두 여인들. 얼핏 차림새만 봐도 동네 분위기한 사뭇 달라 보이는데요. 곧이어 찬찬히 마을을 둘러보는 세 사람. 어디서 재개발 소식이라도 들은 걸까요? 주위를 살피는 세 사람의 표정이 은밀하고도 신중해 보이는데요. 실례합니다. 혹시 이 동네 박정민이라고 아세요? 박정민? 응. 글쎄, 알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나는 모르겠어. 어떡해. 아, 진짜 이 동네가 맞긴 맞아요? 맞아요. 내가 알아보면 여기가 확실해요. 그냥 좀 아파트 같은 데 좀 살든지. 정말 구질구질하게. 그러니까 우리 그냥 변호사한테 맡기자니까요. 제정신이에요? 변호사는 절대 안 돼요. 소문났다간 우린 끝장이에요. 아하, 박정민이란 사람을 찾고 있었군요. 그런데 소문이 나면 안 된다니 박정민과 이들 사이에 뭔가 비밀이 있나 봅니다. 사실 이들이 박정민을 찾아 헤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흘 전 현정 씨 인생에 크나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연아! 엄마! 엄마! 무슨 일이야? 어? 약간 사고가 있었어. 너 어떻게 여기 왔어?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엄마 왔으니까 다 괜찮을 거야. 혹시 건 아니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슨 일이죠? 혹시 누가 우리 애를 괴롭혔나요? 어머니, 지금 그런 일이 아닙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대체 아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 엄마들이 학원에 있을 거라 믿었던 아이들은 인적이 뜸한 공터에 있었습니다. 아이씨, 엄마가 학원 떠들었겠대. 야씨, 아, 기분 잡치게 엄마에게 왜 해? 근데 오늘 뭐 하고 노냐? 재밌는 거 없냐? 아, 심심해 죽겠네 진짜. 재밌는 거? 어리버리한 여자 하나 갖고 놀자. 바로 그때 아이들의 눈에 띈 여고생. 이쁜데. 박정민, 너 오늘 우리랑 놀자. 싫거든? 나 알바 가야 돼. 비켜. 아이씨, 겁나 튕기네. 알바비 내가 줄게. 됐냐? 우리가 이쪽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들이거든? 안 가면 후회할걸? 그래, 가자. 됐거든? 니네 학교 다 이른다? 비켜. 이게 죽으려고. 이래도 네가 알리는지 보자. 왜 이러지 마. 아까 내가 미안했어. 나 아무 말 안 할게.
정민이의 애원에도 아이들은 끝내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고3 여고생이 성폭행당한 사건이 있었고요. 미성년자 그 성폭행 사건은 형량이 무겁습니다. 지금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고를 하면 교도소에 갈 수밖에 없죠. 평소 모범생이라 자부했던 아이들의 믿을 수 없는 범죄. 하지만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뭐 일단 저희가 그쪽에 합의서 있는지 물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정 씨에게 중요한 건 더 이상 아들의 범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이 정민이가 입원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민아. 나가라고! 어,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나갈게. 정민이는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는데요. 젊은이 상태 좀 어떻나? 상태가 좀 심각한데요? 와, 그렇지. 보호자도 없어서 얘기도 못하고 지금. 아, 어떡하나, 저 불쌍해갖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민이 가족들의 얼굴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직 만나지 말라고? 아직 한 번도 안 왔어. 할머니. 통화 중이던 정민이 할머니. 경찰을 보더니 황급히 전화를 끊는데요. 아니, 아들, 형사 양반. 우리 손이 어떡해요? 아직도 앞길이 창창하는 애인데. 아이고. 그래서 말인데 저쪽에서 합의를 좀 하자 그러는데. 뭘 하고요? 합의요? 예. 얘가 아직도 저렇게 누워있는데 우리는 저쪽 자식이고 부모고 몸땀 보기 싫어요. 저 그래도 정민이 치료도 받고 그러려면 좀 생각을 해보시는. 뭐라고요? 그러면 몇 억을 들고 오든지 그게 아니면 오지 말아요. 하부의 얘기에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 할머니. 어린 손녀의 상처가 어찌 돈으로 해결되겠습니까? 이제 처벌만 남은 듯합니다. 너무 완강하셔가지고 합의는 좀 어렵겠습니다. 예. 그럼 뭐 제가 합의를 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의사만 물어볼 뿐입니다. 아니,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일단 알겠어요. 아니 왜요? 뭐가 잘못됐어요? 그 부모들 만만치가 않은가 봐. 액수 키우려고 시간 끄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애들 어떻게 해요? 이럴 때일수록 기선제압이 중요해요. 계산기 두드리기 전에 선수 칩시다. 그래요. 그럼 우리 이러고 있지 말고 뭐라도 움직여 빨리. 예전에는 뭐 경찰이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주기도 했지만 지금은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주기 싫다고 하면 경찰에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검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가해자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여러 인맥을 동원해서 그 피해자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수소문 끝에 정민이의 이름과 사는 동네까지는 알아낸 세 사람. 저기 아주머니, 혹시 박정민이라고 아세요? 고등학생 여자인데. 정민이? 네. 박신의 딸? 네. 아세요? 혹시 걔네 집 어딘지 아세요? 저쪽 위로 올라가면 돼.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서 갑시다. 우여곡절 끝에 찾아낸 정민이네 집. 과연 이들이 원하는 대로 합의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계세요?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누구세요? 혹시 여기가 정민이 집, 정민이 아버님? 근데요? 정민이 때문에 심려가 크시죠? 아휴, 남자애들 젊은 혈기 때문에. 어쨌든 여학생인데 씻을 수 없는 상처라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정민이 아버님 찾아뵙고. 잠깐만. 잠깐만 기다리죠. 예? 정민이 아버지 정호 씨가 대화를 멈추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준비는 다 해왔죠? 그럼요. 한 장에 청진 넣었습니다.
생각보다 순순한 정호 씨의 모습에 각자 준비한 합의금 봉투까지 확인하며 기대에 찬 세 사람. 그런데 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이토록 놀라는 걸까요? 어들이 아니 뭐야? 여기야 어디라고 와? 와! 빤빤빤빤빤! 야 빤빤빤빤빤! 아버님 빤빤을 잡아! 교양 말도 안 돼! 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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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교양이 내 딸 어떻게 아버님 아버님 빤빤해요? 아유 야 이거 다 그렇습니다.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가해자의 부모들을 어떻게 좋은 얼굴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진 듯 땅을 치고 통곡만 하는 정호 씨의 모습에 세 사람 합의 얘기는 꺼내보지도 못하는데. 아버님, 다 필요 없어. 안 꺼져? 안 꺼져? 이것들 개씨 안 꺼져. 죽고 싶다 이거지? 이것들 안 꺼져. 이거 진짜 다 죽어버려. 안 꺼져? 안 꺼지자고 이것들 안 꺼져.